본캐 패스마스터 달린 선수 이거 영입했어요. 그래가지고 지금 파리오 이 친구가 지금 페마가 달려있거든요. 이 친구가 이제 패스 스킬이 좀 좋아요. 네, 짧은 패스 111, 시야 108, 크로스 112, 긴 패스 112, 프리킥 111, 커브가 110, 드리블은 조금 아쉽죠. 예. 오늘은 이제 파레오에 대해서 좀 이제 집중적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. 이 친구가 굉장히 좋거든요. 이 친구는 중앙 미드필드, 센트럴 미드필드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. 밸런스가 104, 반응속도 100. 대인 수비가 조금 약해요. 그래서 수비형 미드필드에서도 괜찮은 게 뭐냐면 가로채기가 101입니다. 중앙 미드필드에서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친구고요. 몸싸움 90, 좀 준수하죠. 스태미너 104, 이렇게. 근데 이 친구의 단점이 뭐냐면 최대 단점이 헤딩이 조금 안 좋아요. 점프랑 이게 좀안 좋다라는 거. 자, 파레오 요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 리뷰해볼 선수는 토치 시즌 중 유일하게 패스마스터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미드필더 파레오입니다. 체감 분석 중에 너무 좋아서 본캐에 은카로 영입했을 정도로 마음에 드는 미드필더인데요. 속력이 다소 아쉽고 큰 키를 가지고 있는 선수가 아님에도 체감이 뛰어난 선수는 아니지만 패스마스터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패스 스탯도 엄청 높기 때문에 ZW, QW, 침투 패스가 정말 예술이며 중거리 슛 능력치도 높아서 엄청난 중거리 슛도 갖추고 있는 선수입니다. 스페인산 제라드라고 불러도 될 만큼 엄청난 패스와 중거리 슛을 장착한 토츠 파레오. 여러분께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.